예, 라지헤드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좋아하시는 분들 꼭 보시죠. 퍼지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라지헤드를 갖고 있는 스트라토캐스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앞으로 딱 봤을 때는 누구 시그니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70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가져가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그니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딱 써 있는 이 알버트 하몬드 주니어의 시그니처 사인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블랙 튀어나와 있고 라지헤드의 이 아이보리 이 멋진 색상에 올림픽 화이트, 올림픽 화이트 색상에 굉장히 그냥 70 좋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그냥 70. 그래서 되게 반가운 기타예요. 요게 스트록스의 기타리스트 알버트 하몬드 주니어의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알버트 하몬드 주니어는 뭐 스트록스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개인 앨범도 많이 내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인데 1980년생입니다 1980년 4월 7일생이네요 스트록스로는 2001년도에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2020년도에도 뭐 계속 앨범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에서 스트록스를 찾아봤는데 이 대단한 게 스트록스 동영상 11개 있거든요. 예, 채널에. 예. 근데 구독자가 113만 명이에요. 오. 영상 하나당 구독자가 10만 명. 우리는 영상 하나당 구독자 5명. 아, 이거 야, 별풍선 좀 쏴라. 별풍선. 야, 굶어 죽겠다, 야. 우리는 영상 개수 5,000개인데 3만 명. 야, 막 이러고. 여기는 이게... 영상 개수 11개인데 113만 명. 야, 진짜 불공평해서 못 살겠다, 진짜. 여기는 10년 전에 올라온 스트록스 그 비디오들은 보면은 조회수가 1억 회가 다 넘습니다. 그렇겠죠. 1.5억 회, 1.3억 회, 막 8,600만 회 막 다 이래요. 장난 아닙니다. 나도 한 70살 넘으면 1억 될 것 같아. 저희 근데 누적 조회수가 사실 지금 4천만 회 거의 가까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뭐. 네, 그래서 뭐 장수하면 우리도 1억 조회수를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억울해서 못 죽겠다. 억울해서. 근데 우리는 통합 조회수인 거고 여긴 영상 하나. 영상 하나가 1억이 됐네요. 아 이거 뭘 어떻게 길래 그렇게 사람이 많아? 그냥 뮤직비디오 그냥 정말 오피셜 뮤직비디오인데 그냥 뭐 엄청납니다. 3분 30분짜리. 이거 안 되겠어. 우리도 뭔가 이렇게 작전을 써야지 이거 이렇게 했고. 야. 아니 뭐 10년째 온갖 작전을 다 써도 안 되면 그냥 우리는 영상 하나당 5명이에요. 자, 뭐 기어타임즈 더블타임즈 뭐 이런 캠페인도 뭐 다 소용없죠. 자, 그래서 그만큼 스트록스가 굉장히 팬층이 두터운 게러지록 밴드인데 뭐 개인 앨범도 최근에 보니까 많이 뭐 그 개인 채널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 채널은 지금 성장 중이고 그래서 보면은 뭔가 조금 뭐 막 짱 달리는 느낌의 예, 예. 그 막 자그자그한 그런 사운드에다 좀 코믹해요, 신나고 코믹해. 약간 펑크 예. 펑크 쪽의 느낌도 있고 약간 익살스러운 느낌도 있고 예. 그래서 공연하기 정말 좋은 예, 그 공연장 분위기를 보면 아주 막 관객들이 미쳐 날뛰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알버트 하몬드 주니어 시그니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78만 6천원의 건소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42만 9천원 그 옛날에 뭐 로드원 가격 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은 99cm 무게는 3.67kg 두께는 44+1mm 사사플러스 네 44+1mm입니다 그리고 12프렛 뒤뜰레는 76mm 그냥 다 딱 스펙이 그냥 적당한 크기 네 올림픽 화이트 색상에 엘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입니다. 아, 헤드머신에는 팬더의 빈티지 F 스탬프트 네.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 뒤에 사인 보실 수가 네. 있어요. 앞으로 와서 신세틱 본넛의 너트넙이 42mm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의 지판 공률 반지름이 이제 7.25인치 183mm로 빈티지한 그 브라운관 같은 그런 느낌의 확실하게 곡률이 보이는 지판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점버 프렛, 그리고 픽업은 커스텀 세라믹 싱글 코일 3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이 되게 독특하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마스터 볼륨의 투톤의 5의 픽업 셀렉터인 건 맞는데 네. 1번이랑 3번이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번 우리가 저기 브릿지 쪽에다 놓고 쳤을 때 네. 저게 이제 미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요? 네. 아. 한번 쳐볼까요?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이쪽에서 왜냐하면 1, 3번이 우리가 생각하는 3, 5번으로 교체가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1번, 3번이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설명대로라면은 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우 그러네. 미들이 그러니까 미들이 엄청 좋으니까 이 3번 포지션이면은 3번에다 딱 맞춰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팍 치면 바로 미들이 나오게 미들을 그렇게 했고 3번을 놓게 되면 이제 1, 3번 2, 3? 포지션이 브릿지가 됩니다. 그래요?
바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포지션을 놓게 되면요 넥이랑 브릿지가 동시에 나와요. 이게 이 양반의 미들이, 굉장히 독특한 네 그렇죠 네. 양쪽 거를 사용하는 그래서 1번 3번 자리가 바뀌어 있고 4번에는 넥이랑 브릿지를 동시에 사용한다. 이게 이 서킷의 굉장히 독특한 유니크한 개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버트 하몬드 주니어 스펙을 쭉 살펴봤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들 픽업서부터 들어보는 거죠? 그러게요. 자 이게 미들 소리입니다. 2번이 이거랑 섞인 거겠죠? 3번이 이제 브릿지겠죠? 자 이게 앞이랑 뒤 그렇습니다. 마샬 아이디어가 좋은데? 아니 이 기타는 뭐랄까 되게 매력있네요. 네. 미들이 일단 1단에 있다라는 것도 네, 되게 매력인데 미들 소리가 좋고, 좋고. 그리고 뭔가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되게 그냥 좋은 좋아해. 70 되게 매력적이네요. 마샬 게인저 좋다. 굉장히 전 예. 매력이 진짜 느껴지는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양반이 원래 쓰던 게 그 1985년도에 리이슈되어서 제작된 7이 스트랫 모델을 썼대요. 7이 스트랫인데 85년도에 리이슈 된 거를 이제 구해가지고 그거를 사용을 했던 거였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제작이 예. 된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차고의 한 구석에서 밴드를 시작해나가는 젊은 기타리스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혈기 넘치고 아이코닉한 스타일이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게러지 록의 예. 어떤 정신이라고 할 그렇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면서 고민을 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니크하면서도 개성 있는 그러면서도 퀄리티 컨트롤이 아주 잘 된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기타로서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 참 좋은데. 그리고 특히 이 1단에 네. 미들이 나온다라는 네, 게 그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미들 소리가 요새 좋아요. 요새 미들 소리들이 참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아 매력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약간 그런 이제 뭐 스트록스 같은 스타일의 그런 네. 진행감으로 한번 약간 방정맞게 네. 한번 그런 거 해볼게요.
재밌어. 버즈비 게러지.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재밌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아 되게 오랜만에 시그니처 기타의 보람이 있는 그런 네.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매력적인 기타가 나왔습니다. 참 이게 웃긴 사람이네. 이거. 네. 정말 명확한 자기 스타일이 있네요. 네.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도록 할게요. 기타를 치다, 기타를 플레이하다. 예, 예. 알버트 하몬드 주니어처럼 플레이라는 말에는 논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노는 사람이네, 저. 그렇습니다. 자기도 그 타면 됐으니까 다 뽑아, 일산다. 아, 혹시 안 해? 또 그게 또 매력적으로 그럴 수 있죠. 다음에서 픽업도 굉장히 좋은데. 보통 미들이 되게 좋은데 미들을 네. 그렇게 메인으로 많이 쓰지 않는데 아닙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그렇게 메인으로 보내는 용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는 개성을 극대화하는 용기 네.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아. 미들을 1번으로 딱 보내버리고 난 이걸 메인으로 쓰겠다. 아주 얼마나 멋있어. 아.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그러게요. 멋집니다. 네, 그렇게 네. 뭔가 그 게러지 밴드의 정신을 그대로 기타에도 딱 이렇게 자기가 심어서 네. 뭔가 독특한 개성 넘치는 자기만의 70을 만들어낸 그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점수 드릴게요. 그만 보세요. 그 뭐 미력 넘치 봤다는 거. 우리 걸 많이 보고 알못한게 혹시 봤는데. 우리 걸 많이 보고 그걸 이제 그만 봤다. 미력 넘치 봤다. 아, 네. 좀 그렇게 하세요. 자, 네. 제발 좀. 야, 이거 진짜 한 8.5여야 되는데 미들 픽업하고 바꿔대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네, 그랬다면 99.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뭐 시그니처 사실 웬만하면은 막 고득점이 잘 안 나오는데 시그니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시그니처라고 뭐 생각을 해도 사실 앞에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시그니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에이 뭘 시그니처 사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 띄고 생각해도 너무 괜찮은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성 넘치는 70. 자, 오늘 스트록스의 알버트 하몬드 주니어 시그니처 여기서 게러지 정신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멋진 70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저희가 하는 펜더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고가 2020 패럴렐 유니버스 시리즈 미스틱 서프그린 퓨어 빈티지 65 싱글코일 재즈 마스터 픽업이 장착된 재즈 스트랩.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아주 여러분 디자인부터 충격적인 바로 그런 기타를 다음 시간에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비트로 세세요! 악기 사고 가속도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